오늘도 새벽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를 사모하면서 찬송가 5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 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 하나님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부터 9절,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부터 9절과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이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일곱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13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베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베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아멘. 성경에서 삼손에 관한 기록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에피소드가 있다면 그것은 단연코 오늘 본문의 삼손과 들릴라에 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에는 사랑도 나오고 탐욕도 나오고 배신도 나오고 복수도 나와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요소들이 많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연극이나 영화 등에서 많이 단골 소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드라마나 연극이 아닌 바로 성경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리에게 이 본문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저자는 오늘 본문의 이 중심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문학적 장치 하나를 심어둡니다. 그것은 여기에 등장하는 이 들릴라라는 여인과 이 여인의 이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삼손 이야기 13장부터 시작된 이 삼손 이야기에는 총 4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유일하게 이름이 같이 등장하는 여인이 바로 이 들릴라가 유일합니다. 13장에 나왔던 삼손의 어머니 그리고 14장에 삼손이 약혼하려고 했던 딤나의 여인 그리고 오늘 16장의 가사 지방의 기생까지 모두 여인들은 무명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유일하게 사랑에 빠졌던 여인이라고 말하는 그 들릴라 바로 이 여인만 이름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여인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여인의 이름이 바로 속이는 자 또는 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손의 이름은 우리가 아는 바처럼 태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태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도는 너무나 명확해지는 것이죠. 태양이라는 이름을 가진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 삼손이 바로 블레셋 여인이었던 들릴라 즉 밤의 여인의 유혹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태양은 밤을 비추는 존재인데 태양이 밤의 유혹에 빠져 있는 것이죠. 굉장히 안타까운 형국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이 태양처럼 살아야 될 삼손이 밤의 유혹에 빠져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태양이라는 이름을 가진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굉장한 기대주였습니다.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탄생부터 비범했습니다. 여느 사사와 달리 삼손은 그의 탄생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의 부모는 그를 낳기 전에 마치 예수님의 탄생 때처럼 수태고지를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그가 앞으로 나실인으로 구별된 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구별된 자로 그를 예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삼손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할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태양처럼 살아야 될 이 삼손이 지금 밤에 취해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제가 묵상을 할 때 참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자신의 이름 태양, 그 태양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름을 지어주실 때 그런 의미가 있을 텐데요. 삼손은 자신의 이름처럼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또 자신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멋있게 살아내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의도된 대로 살지 못한 채 삼손의 인생은 그냥 낭비되어져 버리는 것처럼, 그의 능력도 그의 삶도 그냥 낭비되어져 버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키가 없는 배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하시기 위해 엄청난 능력을 삼손에게 보여주셨고 그렇게 하나님은 기획하시며 준비시키셨는데,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삼손이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고, 그리고 오직 자신의 인생의 정욕만을 위해서 자신의 욕구만을 충족시키는 삶을 살다가 그의 인생은 그저 세월이 흘러가는 채로, 낭비된 채로 그렇게 살아버리게 된 것이죠. 한 인생이 이런 엄청난 기대 속에 시작되었다가 이렇게 낭비된 채로 이렇게 위태한 자리에 빠져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리 모두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손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그 힘의 능력을 두고 들릴라와 아슬아슬한 게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들릴라가 묻습니다. 6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큰 힘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며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 것, 거기 그치지 않고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고 들릴라가 삼손에게 계속 조릅니다. 삼손은 이렇게 자신의 힘의 근원과 어떻게 하면 그 힘이 사라져 그를 굴복시킬 수 있는지를 묻는 들릴라에게 이렇게 답을 하죠. 세 번의 답변을 하는데, 첫 번째는 생활줄, 그러니까 갓 잡은 동물로부터 나와 있는 뽑아낸 그 활줄 일곱으로 나를 묶으면 된다. 그러면 내 힘이 사라질 것이다. 역시 거짓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새 줄로 묶으면 된다. 새 것 줄로 묶으면 된다는 것이죠. 이건 역시 거짓이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가 위태합니다. 일곱 머리카락을, 나의 머리 일곱 머리카락을 배틀에 짜면 된다고 말합니다. 이건 역시 거짓이었지만 들릴라는 이것을 시도해 보죠. 사실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이죠. 아주 위태한 것까지 삼손이 지금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는 이런 질문을 하는 들릴라를 보면서 삼손은 좀 잠시 멈춰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누가 봐도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왜 들릴라가 이런 질문을 하는지 의심하는 것이 적합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전혀 그런 눈이 없어 보입니다. 급기야 세 번째 들릴라의 간청에는 자신의 힘의 근원이었던 머리털을 배틀에 넣으면 된다고 할 정도로 그는 위태하기 짝이 없는 답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치 문지방에 서서 한 발만 더 디디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이러한 장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삼손의 삶을 이렇게 낭비하고 또 이렇게 위태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삼손 안에 자라고 있었던 안타까운 오만 때문이었습니다. 오만이라는 감정이 삼손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리 필립스라는 학자는 이러한 삼손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만은 딥나 이야기부터 삼손 이야기 전체에 걸쳐 나오는 삼손의 삶의 패턴이었다. 삼손의 몰락에 기여한 한 가지 요소는 그가 자신을 절대 실패하지 않는 불사신, 다른 사람보다 나은 자로 늘 여겼던 것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만이라는 것이 삼손을 특징 지어지는 삶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역경 속에서 그냥 자신에게 부여된 그 힘을 따라서 어떤 어려움도 자기 스스로 헤쳐나오면서 그 안에는 엄청난 오만이라는 안타까운 자아상이 그 안에 생겨난 것이죠.
삼손의 엄청난 힘은 사실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능력이었는데, 삼손은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내게 왜 이런 특별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왜 이런 능력을 하나님은 나에게 부여하셨을까? 왜 나에게는 이런 것들로 할 수 있게 만드셨을까? 한 번도 물어본 적 없고, 또한 자신의 동족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자신의 주변 동료 인간들이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전혀 무관심한 채 그는 그만 오만의 덫에 빠져 인생을 낭비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곁에서 보면 누구나 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들릴라가 자신을 공경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는데, 오만이라는 눈에 가려져 그 곤경 안으로 스스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의 인생을 보면 철저히 지금 실패를 향해 가고 있는데, 이전의 모든 공경을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에 의지해서 그렇게 헤쳐나오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늘 그렇게 자신의 힘으로만 버텨와서 또 헤쳐나왔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라난 오만이라는 것이 바로 그의 눈을 멀게 했고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형국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들릴라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에 의하여서 얼마든지 배신을 당할 수 있는 세상이 지금의 세상입니다. 삼손은 앞선 14장에서 딥나를 사랑할 때, 딥나를 좋아할 때는 그저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좋아했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들릴라는 삼손이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하지만 그 들릴라는 어떤 여인입니까? 삼손을 잡기 위해 블레셋 방백들이 제안한 큰 돈에 주저없이 손을 잡고, 돈에 마음이 뺏긴 들릴라는 삼손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삼손을 이용했고 삼손을 배신했습니다. 삼손이 잡혀가면 그가 어떤 고통을 당할지 들릴라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삼손이 사랑했던 들릴라는 삼손을 배신한 것이죠. 블레셋의 방백들이 삼손을 잡으려 하고, 들릴라는 배신의 여인이었고, 그리고 그 침실에 매복해 있던 그런 삼손을 잡아 헤아려는 그 사람들이 숨어져 있는, 그렇게 매복해 있는 사람들로 지금 삼손 주변은 온통 둘러싸여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삼손을 넘어뜨릴까 모든 사람이 둘러싸여져 있는데, 그 위험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지금 삼손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바로 오만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성공한 기억들이 우리를 이런 위험에 빠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성공했던 하나하나의 기억들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간절함도 없는 그런 성공의 맛을 계속 보다가 이런 삼손이 지금 걸어갔던 것 같은 이 위태한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조금은 늦어지면 어떻습니까? 조금은 지체되면 어떻습니까? 조금은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오히려 삼손이 하나님 없이 성공한 자리로 계속 가다가 들릴라의 품 안에서 그 위태하게 자신의 머리를 맡기는 그런 위태함의 자리가 아닌,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조금 뒤돌아가고 조금 늦어져도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운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진정한 성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어두운 방 안을 한 자루의 초만으로도 밝힐 수 있습니다. 초가 자신을 불태워서 그것을 만든 이의 의도대로 타오를 때 방 안의 어두움을 물러가게 할 수 있습니다. 초 한 자루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태양같이 밝게 비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로부터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오로지 자신의 쾌락과 욕망을 위해 살고 있다면, 그는 작은 방 안에 그 작은 방안도 방 안의 어두움도 밝힐 수 없는
그런 낭비되고 많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가 쫓아갔던 쾌락과 욕망은 언젠가 그 자신을 배반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 있습니까?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물으며, 주님, 이것이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거나 내 주변의 어둠을 밝히거나 내 안에 내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 그 어둠을 밝히는 곳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인생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사기 저자는 사사로 부름받아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엄청난 능력을 부여받은 삼손이 자신을 위태하게 자신을 해하려는 한 여인의 품에 누워 자신의 머리를 맡기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에게 지금 호소하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뭐가 보이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도대체 뭐가 보이냐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낭비하는 인생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만에 빠져 하나님 없이 성공한 그러한 기억들에 빠져 인생의 위험으로 달려가는 길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생을 향해 우리를 향한 인생을 묻고, 하나님 내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의 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이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신 독특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하루 낭비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드신 이의 의도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인생 되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성공한 많은 기억들 때문에 어느새 오만의 자리에 빠져서 우리가 어느 길에 가고 있는지 어느 길에 서 있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세월을 낭비하고 있다면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삶의 길을 알려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의 작은 것 드리오니 우리 주변에 내 삶에 어두운 것들이 있다면 그것 밝혀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오늘 하루도 기대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나의 삶이 낭비되지 않고 주님 주신 것으로 주님의 뜻 이루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 오만에 빠져 위험한 길 가지 않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오늘도 주께서 주신 그 길 따라 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